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변환율 한개 했었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 아까 뭐 인장 지배 변환율 한대값 400 SD 400이요. 0.005 초과 시 2.5의 휩쓸 y, PSC는 0.005고, 그다음에 압축 지배 변환율 한대값들 항목 변환율이고 PSC는 뭐다 0.002이다. 자, 그런데 아까와 다른 것입니다. 좀 전에 했었죠. 최소 허용 순인장 변환율입니다. 값은 뭐다? 예. 400 이하일 때는 뭐다? 예. 0.004. 400 초과할 때는 뭐다? 2.0 휩쓸 y죠. 요 차이점 이렇게 비교를 해야겠습니다. 예. 하겠죠. 자, 비교를 하기 바라고. 자, 이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대단히 이게 중요하고, 자, 이것들 자체도 물론 모두 다 출제된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꼭 암기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보시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자, 바로 또, 그러면 왜 우리가, 지배 단면의 종류를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즉, 지배 단면의 종류에 따라서 뭐다? 종류에 따라서, 예. 강도 감소에서 파이죠. 파이 값이 예, 달라집니다. 아시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자입니다. 압축 지배 단면일 때죠. 순인장 변환율이 뭐다? 항목 변환율, 예, 균형 상태를 말하죠. 또는 뭐다? 우리가 압축 지배 변환율 한대값. 이 값을 말하면 돼. CCL을 말합니다. 예, 네. 적당하면 압축 지배 단면. 그래서, 나선 측은일 때는 0.70. 그 위에 측은일 때는 뭐다? 예, 0.65. 띠 측은 0.65. 당연히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 먼저 또, 인장 지배 단면이죠. 그때는 뭐, 이때 뭐, 네, 400 이하일 때는 뭐다? 순인장면이 0.00 이상일 때, 초과 시에는 뭐다? 이것보다 클 때. 그럼 이때 파이 값은 0.85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 자, 문제는 변화 구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 400 이하일 때는 아까 했죠. 요 순인장 변환율이 뭐다? 이때 이거 사이가 되겠죠. 이 사이. 요게 이 값이고 이게 이 값이죠. 그다음에 400 초과 시는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때로가 변화 구간 단면인데, 이시 나선 측은 기둥 같은 경우는 다 파이 값은 0.85와 그다음에 0.70 사이겠죠. D 측은이라면 뭐다? 0.85와 0.65 사이겠죠. 예. 변화 구간일 때, 그 내용들에 대한 또그 변화 구간에 대한 강도 감소에서 파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끔씩 또 출제됩니다. 물론 그게 또뭐 쉽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뭐 기본식에다가 바로 데이터 값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역시 또 본문에서도 뭐또 역시 비중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예. 자, 무조건 이거 뭐 반드시 암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 자, 그다음에 균형보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균형보. 균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균형보는 뭐다? 정의가 있죠. 정의가.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갑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측 옆단에서의 변형률이 0.003에 도달함과 동시에, 자, 인장측은이 항복을 하게 됐을 때 동시죠. 그때 우리가 균형상태, 그때 변형률을 균형변형률. 그런 보를 균형보. 그럴 때 측은비를 균형 측은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균형보는 뭐다? 균형보는 콘크리트 압축측 연단의 변형률이 0.003에 도달함과 동시에 인장 측은의 변형률은 뭐다? 항복에 도달할 때 동시죠, 동시에. 이 말을 놓치면 안 되겠죠, 동시에. 동시에 도달할 때 동시에. 그때를 균형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보를 균형보 말하고 하죠. 만약에 어느 쪽이 먼저 도달한 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압축측 연단의 변환율이 0.003에 도달한 후 임장측은 항복할 때 이거 아닙니다. 마찬가지 임장측은의 변환율이 항복 변환율 도달하고 나중에 연단에서 변환율이 0.003에 도달할 때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다 두 개가 동시에 도달할 때.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균형 상태, 그런 거를 균형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호자는 나갔습니다. 뭐, 균형과에서의 중립축 깊이, 유효 깊이, 중립축 위치, 등가 압축 응력 깊이, 예. 그 다음에 뭐, 압축력, 그 다음에 또 인장력, 우리가 팔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뭐, 이 그림은 뭐, 이 그림은, 대단히 중요한 그림이죠. 중요한 그림으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암기를 해둬야 될 내용들입니다. 머릿속에다가 뭐다, 무조건 저장해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뭐다? 다음에는 이제 균형보 해석으로 가보시죠, 이제. 자, 조금 전에 그 뭐다? 이때 그림에서 뭐다? 균형보의 중심 위치가 되겠죠, 예. 자, 우리 시험에서 이 중에서 균형보죠. 균형보에서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이것 하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워낙 유명하죠. 균형 철근비는 뭐, 워낙 유명한 거, 이런 뭐. 별표 다섯 개지만. 자, 이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때 자, 이때 균형보에서 중립축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변형율도로부터 저 값은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다 이때 자 이때 저 이때 앞에 가서 이제 이 부분이 되겠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때 이런 상태에서 뭐다 이때 자이 부분 있죠 이제 이렇게 연장해서 올립니다 올립니다 이거 타고 이거 타죠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거 항법 변형률 이건 얼마죠 17원씩 물론 003이죠 이때 자 이거는 12가 되겠죠 12 그 다음 이거는 뭐다 D가 됩니다 D 자 그래서 저건 이제 12죠 예 균형보에서 중립축 위치를 구하는 것은 뭐다 요식에서 구하집니다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이때 자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왔느냐 하는 이야기 네 아까 하는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자 내가 알고 싶은 것이 10이다라는 거죠. 여기가 10이 되겠죠? 중립축 위치. 그래서, 알고 싶은 건 뭐다? 분자가 따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놈의 대항대는 뭐다? 변형력 뭐다? 이거죠. 17은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 대항대 위치. 요도 P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요, 유효의 PT가 되겠죠? D. 같은 위치 갖다 놓고, 예. 또 T, 이게 T니까 뭐다? 여기서 해당되는 뭐다? 변형률이죠. 변형률은 누가? 이두개 합이죠? 두개 합. 그러니까 이때,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에 대해서 이제니까 넘겨버리니까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균형보의 중립축 위치를 구했다.